를 바르고 꼬집듯이 근막을 떠주면 되고 눈 밑에 잔주름. 잔주름. 자, 우리 여기 LG 생활건강 예 마사지 실장님입니다. 그 주름 좀안 생기려면 집에서 하나만 좀 가르쳐주세요. 근데 막 나한테 물어 갑자기 이렇게 물어. 그러니까 준비 없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. 아 그래? 아이고 막 준비. 저희 실장님이 여기를 엄청 많이 만져주더라고요. 아이고 아, 진짜. 잠깐만 다시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살짝 근막 많이 뜯어주고, 다시 말해요. 거기랑, 그냥, 예, 그냥 뭐 팔자 근막을 좀 많이 뜯어주고, 어떻게 해요? 꼬집듯이 뜯으면 돼. 꼬집듯이 예, 이렇게? 꼬집듯이 뜯으면 뭐 되고, 바르고요? 스킨 바르고? 에센스. 에센스 바르고? 피부에 너무 자극 주지 않게 에센스를 바르고, 꼬집듯이 근막을 떠주면 되고, 눈 밑에. 눈 밑에 잔주름. 잔주름. 잔주름 때문에. 이렇게 찝어주면 돼요? 밀면서, 살짝 밀면서 꼬집듯이 이렇게 나가면 돼.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면서 근데 꼬집으라고? 방향은 항상 위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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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. 눈꼬리. 눈꼬리. 위로. 그리고 마사지 할때 보면 여기 막 뚜둑뚜둑 소리 나면서 여기 해주는 거 그거 여기 무슨 영양 혈자리를 많이 눌러주면 네네 여기가 솟아오르지 않아요. 예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? 여기 안 솟아나면 나이 들면 여기 잘 여기에서 솟아나면 심술보가 생기잖아요. 심술보. 여기가 그래서 심술보가 생기잖아요. 여기서도 이걸 이제 좀 뭘로 문지를까? 손으로 이렇게 해줄까? 이렇게 네네네네 너무 요 부분을 이렇게 해서 여기를 좀 아프다 싶을 너무 정도로 잘하시네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하세요. 그러면 콧대가 나이 들수록 이렇게 작아 보이는데 콧대가 써 보이고 얼굴형도 되게 예뻐 보이고 그런대요. 그래서 요걸 여기다가 이렇게 하시더라고.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마사지 받아서 눈물을 막 흘려요. 아파서. 열심히 하시면 네네. 저처럼 저도 이제 60 가까이 되어 왔거든요. 열심히 관리하시면 저처럼 젊어질 수 있어요. 아, 그래요? 요렇게? 잘라 아까 그거 60이면 60도 아닌데 60이라 그러면 어떡해. 아이 내일 모레 60이지. 지금 그러면은 저희 이제 그래 열심히 자 지금 하시면 이제 자 근막 다시 정리하자면 근막을 꼬집듯이 예 이렇게 하시고 눈도 이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꼬집듯이 하면 잔주름이 없어진다 그러고요. 또 여기 뭐라고요? 혈점? 아니 뭐 영양점? 영양혈 코에서 영양 여기 영양혈 아 영양혈을 많이 요 눌러주면 부분을 수시로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아플 여기가 정도로 이렇게 솟아나지 않게 그러면 나이 들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심술보가 안 생기면서 콧대로 또 높아 보이고 한답니다.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가르쳐 주실 거죠? 네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